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치정으로 추정되는 엘리트 대학생의 희대 살인사건. 뭐야? 치정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니,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엘리트 대학생들의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었어요. 네. 커네티컷. 때는 바야흐로. 지난 2월 6일입니다. 올해. 커네티컷 뉴헤이븐에 뭐가 있을까요?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네. 예일대학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는 이렇게 대학, 미국은 이게 큰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주변으로 해서 대학 타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냥 대학가. 대학가. 그러니까 대학 건물도 있으면서 사람들도 살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일대도 그래요. 이곳에서 예일대 대학원생인 26살의 케빈 장이 자기 차 안에서 정말 수발의 총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것도 그 대학가 가에서.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요. 어허. 예를 들어 굉장히 조용한 동네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 총을 그것도 한두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을. 네.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이 케빈 장은 그 예일대에서 환경공학 석사 과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자이언 페리라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중국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자이언 페리하고 살해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청혼을 한 상태,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그날 살해된 날 아침에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나와서 자기가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 발의 총격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받은 사람은 MIT 대학원생인 29살의 퀸 수안 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중국계. 네.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우선은 이게 세 명의 삼각관계예요. 근데 요게 제가 아까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확실하게 경찰이 발표는 안 했어. 근데 경찰도 추정을 했어요. 네. 그때 기사가 그렇게 떴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 자이언 페리라는 여자친구가 MIT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일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MIT에 있을 때 그 용의자로 지목된 그 퀀과 같은 학교잖아요. 네네. 아는 사이였어요. 그냥 아는 사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아직 그 알겠지만 발표를 안 했어요. 분명히 근데 연인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여자친구도 MIT를 졸업한 뒤에 예일대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MIT 다닐 때 이 용의자하고 같이 아는 사이였고, 둘이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듯한 사진들도 발견이 됐고, 뭐 이랬어요. 그러고서는 예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일에 와서 예일대를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 남자친구와 약혼까지 했는데, 그 약혼한 지 일주일 만에 살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이 곧 발표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 그 삼각관계에서 치정이 이게 얽힌 거지. 어쨌든, 끔찍하죠. 그런데, 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피해자, 그 죽은 사람, 네. 케빈 장은 그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그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에서 중국계 부모 밑에서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고, 아마 이민자 가정이겠죠. 그래서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자랐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요. 네. 그래서 탱크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워싱턴대 환경공학과를 들어갔다가 석사를 예일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보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안 됐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군대, 어쨌든 이게
미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군대 졸업한 아니 군대 제대한 사람들을 네네. 굉장히 높게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용의자 살해를 한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2006년에 유학을 온 거예요, 네.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아 2006년이 아니라 그 전에 와서 2006년에 시민권을 둘다다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처음에 MIT 뭐 학부 졸업. 그래갖고 인공지능 AI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네.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람이 굉장히 수재죠. 네, 네네네. 똑똑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그 퀸수완 판이라는 용의자가 그 네. 딜러샵에서 차량을 훔쳐서 도주를 합니다. 그런 도주를 시작하는데 이때 그 도주를 그 커네티컷에서 도주를 해가지고 그 닷새 만에 그 2월 11일쯤에 친척집이 있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그 네네. 남쪽까지 쭉 내려온 거죠, 이 사람이. 그 애틀란타 교외 도시에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에 네. 오리무중이었어요, 이 아, 사람이. 진짜요? 예. 그래갖고 경찰이 찾고 난리를 쳤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배령이 전 세계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인터폴한테 요청을 해갖고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고, 아무래도 중국계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로 도주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색 그 수배령까지 내려졌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건으로 본 거죠. 그리고 현상금도 처음에 5,000달러만 걸렸는데 나중에 10,0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개월 만인 지난 5월 14일에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됐어요. 어디서 됐냐? 엘라베마에서 된 거야. 엘라베마 몽고메리에서 검거가 됐는데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 주택에서 그한 주택에서 있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보자는 10,000달러 받았대요. 예. 네. 어쨌든 현상금 받았고 네. 그 체포될 당시에 굉장히 순순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항도 안 하고 했는데 그왜 구치소 가면 항상 우리 그 뉴스에 나오는데 머그샷 머그샷 찍는다죠. 찍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다 내려놨을까요? 하여간 그 처음에 그 이제 현상금 막 뜨고 수배 떨어졌을 때 나온 사진하고 달라진 점은 머리가 좀 짧아지고 수염을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히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염을 기른 거 빼고는 거의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너무 미소를 환하게 짓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이제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정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예, 네. 거기다가 이들이 다 예일대, MIT대 아유.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렇죠. 사건이었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거죠. 진짜 왜그 칼이나 총도 막 여러 발을, 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한 두세 발에 죽었을 텐데도 왜 계속 그게 굉장히 분노나 이런 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총격이 많이 가해졌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요. 훌륭한 아들인데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맞았고 결국은 3개월 만에 범인도 네. 잡혔다는 소식.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 네. 나오면 예,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